모두가 납득할 만한 조건을 가진 기관의 의뢰를 했다면 제3자 검증이라는 원칙적인 수준의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도 신뢰할 수 있죠. 장관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지금 현재 누가 검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IAEA에서 그 안전성 검토와 오염수 성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 말고 지금 이게 도쿄 전력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검증, 제3자 검증 하겠다고 했잖아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제3기관, 사실 기관도 아닙니다만은 제3의 회사에 맡겼습니다. 주식회사 화연. 네, 맡긴 것 알고 계십니까? 네. 네, 화연 검증 기관으로서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 무슨 조사해 보진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관련해서 외교부에 자료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물었는데 오늘은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만 질의가 있을 줄 알고 준비를 안 해오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는 또 뉴스에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강제 동원과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묻습니다. 지금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여러 지점들이 한일 관계에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외교 전략들 때문에 실제 지금 이 문제도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주요하게 지적하고 지금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도쿄전력이 측정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64종 핵종 중에서만 고르더라도 화연이 국제표준에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4개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서도 해수 검증을 할수 있는 건요.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추출해서 할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연 뭐 이학 박사가 단두 명뿐이고 검증 역할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 규모라든지 모든 면에서 보더라도 신뢰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장관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기가 민망한데 지금 제가 밝혀드린 이런 조건만으로 보더라도 이 화연에서 제대로 검증 가능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제대로 검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늘그이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는 과학적 객관적으로 국제법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 원칙을 철저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IAEA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회사도 그러한 그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준은 말씀하시고 그 부분만큼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데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핵종 평가 대상을 64종으로 줄일 당시에도 IAEA 측에서는 실측을 하라고 했는데 실측을 하지 않고 예상치로 이렇게 줄이는 과정에서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표준 규격 기준으로 승인받은 것을 봤을 때 4종밖에, 64종 중에 4종밖에 검증할 수 없는 역량의 작은 업체에 작은 중소업체에 맡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3자 검증이라고 기준에 합당하게 충분히 검증하시오 하고 기다리고만 있는다는 것은 방치입니다. 일본 측에 제3자 기관으로, 제3의 기관으로 신뢰할 수 없고 보완을 요청한 적 있습니까? 실무선에서라도? 우리 장관님 모르시면 실무선에서라도 지금 조언에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조력해서 답변 네, 주실 그수 부분은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그 얘기 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니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상, 과학의 영역에서 이미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철통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 안에서의 문제점이 나오면, 사실상 장관 보고가 되고 장관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보완을 요구해야 될 문제인데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건 아니하다는 저희가 뜻이거든요. 실무적으로요, 그 IAEA, 그 다음에 그 검증 나온 자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한번 그 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저희 외교부에서 정리를 해서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네, 있습니다만은. 저희 핵종 줄일 때도 네. 추정치였지 그것이 실측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 안 하신 것도 좀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검증 대상이 사실상 제3자 기관을 선정하는 건 신뢰를 얻기 위해서인데 그 검증 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그것도 이렇게 자격이 없는 기관
실질적으로 역량이 없는 기관을 선택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하고 사실상 명분 쌓기만 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쇼츠 뉴스 여론조사 코리아 스피드 쇼츠.